아름답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한데 자, 징을 안 쳐봤어요. 나는 징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하는 친구. 징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네, 너 쳐봤잖아. 어? 진짜? 어? 예, 얘 쳐봤어. 언제 쳐? 어? 한 번도 안 쳤다는 본인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을 쳤다는 말과 이게 왜 다를까? 진짜 근데요 미안한데 선생님이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번도 안 친 사람이 우리 다율이랑 예주가 안 쳤다고 하니까 오늘은 다율이가 먼저 시작징을 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마침징을 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 치겠다 하는 것보다 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나와서 쳐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다율이 나와주세요. 자, 우리 징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알죠? 크게, 네, 크게, 함성 크게 샤우팅하고 몸을 치우고 우리 정신을 번쩍들게 하기 위해서. 자, 하면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세요. 주세요. 와! 징은 은은하게 쳐서도 우리는 크게 힘차게. 아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어떤 찬양을 배울지 우리 찬양 선생님 박광호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합시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감사해요. 준비된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Every move I make. 자, 모든 움직임,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저기, 제일 처음에 나나나를 8번을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가볼게요. Every move I make. 자,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 나는 움직여요 당신 안에서 라는 뜻인데 당신은 누굴까요? 당신. 나는 당신 안에서 움직여요. 우리는 누구의 부모를 보고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여기 한번 따라해 볼게요. Every move I make. 시작.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I'm making you. 그 다음, You make me move, Jesus. 당신은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누가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 다음, Every breath I take. breath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맨날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요. 내가 쉬는 모든 숨. I breathe in you. 나는 당신 안에서 호흡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very step I take. 스텝이 뭐죠? 걸음. 맞아요. 걸음. 걸음이에요. 내가 걷는 모든 걸음. I take you. 나는 당신 안에서 걸어요. 그리고 You are my way. way가 뭔지 아세요? 자, way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길입니다. 누가요?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방금 배웠던 거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난 breathe in you. 네? 내 breathe in you.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시작.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m breathing you. 시작. Every breath I take, I'm breathing you. 다음에 Every step I take, I'm taking you. 시작. Every step I take, I'm ta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시작.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m breathing you. 시작. Every breath I take, I'm breathing you. 많이 어렵나요? 안 하죠.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이거 단어를 하나 이렇게 짚어주면은 친구들이 읽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시작.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시작.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시작.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m taking you. 시작. Every step I take, I'm ta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시작.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take.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시작.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알겠나요? 좀 알겠어요. 불러볼 거예요. 불러볼 건데 우리 목소리 작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크게 불러주세요. 앉아서 할 거예요. 소설. 앉아서 할 거예요. 오늘.
하시죠 지금도. 네, 갑자기 미용업 찾지. 아, 요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집에서 열심히 들어와야겠죠? 네.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데. 네. 집에서 열심히 들어와서 다음 주에는 다들 열심히 불러봅시다. 네. 누나 네. 열심히 불러.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배울래요. 선생님이 저기서 옆에서 있으니까 왜 멈췄지? 재밌는데? 신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더 잘하고 하면은 한국을 그냥 하루에 다 배우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찬양을 계속 잘 불러가지고 따라해서 익혀놔야지 이거 다 배우고 나면이 아마 또 율동 찬양이 있어요. 율동 찬양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엄청 뛰는 거거든요. 엄청 뛰는 거기 때문에 가사를 지금 잘 익히고 잘 불러가지고 해놔야지 가사 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율동할 때도 안 보이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외워서 부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를 때 크게 손뼉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까 전에 다현이가 얘기했다시피 첫 때 나나나나나나 그것만 곱하기 8을 하면 엄청나게 계속 불러야 돼요. 곱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2절도 나오는 찬양도 약간만 바뀌고 그 나머지는 가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쳐줄 때 잘 귀를 잘 듣고 잘 따라하고 계속 들어보고 불러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에도 우리가 남은 부모들도 배우고 기대합시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기영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어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배우게 하옵시고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어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시고 장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5월에 영예배부를 성경학교를 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성경목록과 성경목록별 핵심 주제를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경목록을 영어로 찬양을 잘 배워서 우리 어린이들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한 복된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과 건강하고 신나고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유영승 교육사님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영어초등1부 교육사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성을 한 달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친구들 잘 듣고 있다가 정말 아멘 할 타임에 친구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가슴이 막 찡찡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고 다 같은 모양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그
외계인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 하나님한테 이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눈을 감는데 딱 눈 뜨고 장난치고 하는 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런 자꾸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눈 뜨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못 깨우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을 안 뜨고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눈이 막 떠지려고 하면은 안 뜨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야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장난치고 눈 뜨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들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우리의 비전은 크게 외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갑시다. 네. I'm going to be the best in the world. 자, 다 아니까 우리가 소리를 줄이고 하도록 할게요. 시 갑시다. 시 손 번쩍 들고 은성아 손 번쩍 들고 해봅시다. 우리의 꿈을 잘 모르겠으면 한글로도 크게 외치면 돼요. 알겠죠? I'm going to be the best. 파도타기 빨간 글씨일 때 시작할게요. 시작. I'm going to b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To b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I pray to God every day. I study English Bible. I will be different from now. 파도타기 잘했으니까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지난주까지 다 배웠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자, 나 영어 유치부를 졸업했어요. 한 영어 유치부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중에 다연이하고 다율이는 영어 유치부를 안 다녔죠? 그냥 왔죠? 왜냐면 영어 유치부에서 아마 이거를 요렇게 타입은 아니지만 뭐 찬양으로 부르든 아마 다 하고 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잘 알 수 있죠? 네. 근데 다율이하고 다연이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영어 유치부에서 하는데 혹시 한글로는 할 수 있어요? 한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훈련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합시다. Our Father in Heaven. 마찬가지로 빨간 글씨일 때는 박수를 치면서, 크게 치면서. 파도타기예요. 파도타기예요. 맞아요. 이거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어요. 파도타기. 그죠? 왜냐면은, 강할 때는 이제 우리가 파도를 올라타는 것처럼. 까만 글씨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파도타기 할 때는 위로. 뭔가 강약이 되는 거예요. 강약. 그죠? 해봅시다.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 친구들 알아요? 친구들이 박수 친 거는 다 어떤 색깔에 쳤을까요? 빨간 글씨 때 쳤는 거예요. 원래 amen 해도 되고 amen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다 amen으로 통하는 거예요. amen도 amen이고 amen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자, 리뷰입니다. 리뷰. 리뷰. 자, 우리 원어민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기 때는 합니다. 알겠죠? 크게 해주세요. Who made the world?
night. God made the night. Who made the moon? God made the moon. Who made the stars? God made the stars. Who made the sea? God made the sea. Who made the fish? God made the fish. Who made the land? God made the land. Who made the trees? God made the trees. Who made the flowers? God made the flowers. Who made the dogs? God made the dogs. Who made the cats? God made the cats. Who made the horses? God made the horses. Who made the cows? God made the cows. Who made the tigers? God made the tigers. Who made the monkeys? God made the monkeys. Who made everything? God made everything. 여기까지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과의 내용인데요. 이과는 이제 처음부터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우리 그림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갑니다. 시작. God made Adam and Eve. Why did he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they loved God. God made a beautiful garden. There was a special tree in the garden. God said to Adam, Do not eat from this tree. One day, a snake lied to Eve. If you eat from it, You will be like God. 다시 우리가 배웠어요. 봐봐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잘 평화로운 상태에서 잘 지냈어요. 근데 선생님도 성경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할 때 우리가 이 예전부터 있잖아요. 믿음이 흘러오고 오는 상황에서 아주 굳건하게 잘 지켜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거든요. 아주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게 탈출을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은 둥글고 작은 것들이 내려서 먹게 만들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맨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막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금송아지 모든 사람들한테 금을 내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금을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우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제사하고 잔치하고 이게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40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고 훈련시켜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다시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무짓고 또 하나님 자녀로 훈련이 되는데 오히려 더 평안할 때 평안한 게 아무 일 없이 고통도 없이 힘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탄 마귀들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고 괴로우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아무 일 없고 정말 너무 좋네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유혹의 시험이 와요. 참 이런 뱀처럼 아니면 사탄 마귀가 아주 무섭게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 무서워서라도 이게 사탄 마귀구나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오냐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섭지 않고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유혹의 시험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유혹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유혹 속으로 이끌지 말라고 하나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유혹이 정말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누가 들었어요? 이브가 들었어요.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그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이브에게는 이 뱀이 찾아와서 안 죽어 그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속였어요. 자, 오늘 어떤 그 소리를 들은 이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볼게요. 창세기 제네시스 찾아보세요. 성경책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찾아놓고 우리 일찍 오면 우리 친구를 선생님 여기다 적어놓잖아요. 요 창세기 같이 딱 찾아서 요 끈 있잖아요. 끈으로 딱 찾아놓고 자 친구들 찾아옵시다 하면 이렇게 딱 해서 짜잔 하고 찾으면은 그것도 훈련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오늘은 한절입니다. 한절 3장 6절 넘겨야지 3장 넘겨야 3장 6절 3장에 보면요 3으로 되면 숫자 3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무슨 좀 파란 글씨로 적어놨는 거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이 제목이 소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다 찾았으면은 넘어가 버려 그죠? 여기 맞아요? 창세기 3장 1절이고 선생님 여기 맞아요?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읍시다.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위에 창세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창세기 아마 그때 섞어버렸나봐요. 넘기면서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잘 이게 손이 헷갈리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읍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와 오늘 내용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딱 요 한 구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우리 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선악과처럼 선악과 이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사장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올 때도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과연 이거는 선생님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뱀은 여기한테 갔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돕는 뱀필한테 갔어요. 그러면은 혹시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냥 생각인데 그러면 과연 이 뱀이 왜 아담한테 가지 않았을까? 차라리 뱀 아담한테 가서 얘기를 했으면 또 어떤 지금의 이 성경 이 내용과는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감히 결론은 낼 수는 없지만 왜 아담에게 가지 않고 이 뱀이 이브에게 갔을까? 현민이 형, 어? 알고 같아요. 알고 같아요. 알고 같다고요? 네. 근데 성경이 어떤 현민이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아담에게 갔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못 믿잖아요. 근데 이브에게 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리둥절 같은 거나 뭐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믿을까 봐 그랬나 봐요. 그치? 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다 치면요 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도 얘기 또 하고 또 하기는 하겠지만 했을 수도 있고 한데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성경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말씀을 있잖아요. 친구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100명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굳이 그대로 안 듣고 나름 삐뚤하게 듣고 다르게 듣고 나만의 생각으로 듣고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의 말씀이 나가도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은 다 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봐봐요. 아담이 만약에 요 뱀도 혹시나 아담에게 갔으면은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브에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또 아담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계속 더 유혹을 했으면은 아담도 너무 그냥 바로 갔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면 있잖아. 아담이 너 진짜 이거 먹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이거 죽는다 했으니까 너 먹으면 안 돼라고 엄청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 하면은 이브가 느끼기에 이거는 정말 군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잘 듣고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우리 마음에 아주 굳건하게 믿고 그것들을 따라와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상황이 대충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건 한 번만 하면 되겠지.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 말씀에도 이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좀 더 크거나 이제 약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약간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귀가 쫑긋했어요. 귀가 쫑긋해서 어떻게 들려나 볼게요. It sounded good. It sounded good. It sounded good. 그 소리가 뱀이 얘기한 소리가 아주 좋게 들렸어요.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 이브의 아담의 소리를 아니면 아담한테 물어보고 아담 이브가 너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을까 하고 물어보기라도 뭐 했을까요?
어, 근데 아닥 이거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게 들린 거예요. 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얘기로 들렸어요. 실제로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는, 뭔가 죽어야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따먹어라,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는 뱀의 소리를 좋게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 It sounded good. It sounded good. 어, 이거는 잘 아니까 두 번만 따라 합시다. 반복해서 시작. It sounded good. It sounded good. 자, 그 다음. 생각이 들고 좋게 여겨졌으니까 바로 실행을 옮긴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어 그게 괜찮아 하면은 즉각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있잖아요. 컴퓨터처럼 장비처럼 이 안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하거든요. 여기서 괜찮아 그 거짓말 아니야 해도 돼 보면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늦게 반응해서 그렇지 친구들 아 뜨거 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뜨거워져. 어? 아 뜨거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어디 손을 대는데 뜨거우면은 순간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선생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로 반응을 몸으로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했어요? 좋아, 어,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긴 거죠. 이렇게 했어요. 따서 여기 달려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어, 여기에는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도 있다 했거든. 생명나무. 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자, She took some. And ate it. 자,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봐봐요. 얘가 봐봐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먹고 있고. 어. 왜요? 왜요? 왜 이럴까? 왜 기분이 이랬을까? 어? 자기 말을 들었고. 그치. 자기의 유혹에 넘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편이 된 거야. 자,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봐봐요. 어,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갔어요. 룰랄라 하고 갔는데 어떤 조그만 일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어, 조그만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같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을 생각하기에는 아주 선생님 지나서 생각했겠지만, 옆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사탄이, 하하, 자기가 놓은 올무에 거체 걸려서 결국에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상황을 악하게 만들고 너무나 괴롭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면은 이 사탄은 곧 있잖아요. 사탄의 생각은 사탄이 원하는 거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 망하게 만들어서 괴로워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사탄과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 사탄은 죽어가는 영혼도 죽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든 사탄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지옥으로 가서 망하게 만드는 거.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런 죽어가는 그 자기와 같은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아주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괜히 승리를 부르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 다 듣고 따라합시다. She took some. She took some. 그녀는 이거예요. 그녀는 땄어요. 몇 개를 땄어요. And ate it. And ate it. 소리에 대해서 따라하고 있죠? 잘 듣고 따라해야 해요. 네. 자, 그녀는 몇 개를 땄어요. 그리고 무엇을 아주 맛있게 먹었겠죠. 자, 또 따라합시다. She took some and ate it. 시작. She took some and ate it. 자, 이번에는 세 번 듣고 같이 보고 따라합시다. 시작.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took some and ate it. 마지막. She took some and ate it. 혼자만 먹지. 아주 맛있으니까 나만 먹을 수 없어. 우리 같이 있는 남편도 줘야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안 먹을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왜?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안 먹는다 하는 거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생활하면서 커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런 거를 비슷한 이제 재해 유혹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있잖아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몰라요, 그게. 그게 죄의 유혹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선택 올 때 정말 아닌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에서 피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항상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야지. 또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너네들이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또 그것들이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쓰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그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활을 지혜롭게 하도록 그렇게 선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자, 항상 구하는 자가 됩시다. 자, 아람이 받았어요. 공연을 하고 또 먹지 않고 왜 그랬어 하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아담 역시 맛있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먹었죠. 자.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다 봅시다. 또. She gave some to Adam. 자, she gave some to Adam.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다시 듣고 따라할게요. She gave some to Adam. She gave some to Adam. 왜 안 따라하지요? 여기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And he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아까 전에 ate it도 나왔고 그죠? 그녀는 주었어요. 몇 개를 some. 그녀는 몇 개를 줬어요? 누구에게? 아담. 아담에게 자기 남편한테 줬어요. 왜냐고? 뭐 하라고? 보라고 줬어요? 먹어보라고. 아주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새까맣게 있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죠? 아담이 그것을 또
먹었어요. 역시 투 역시나 이분처럼 똑같이 받아서 먹었어요. 자, 다시 듣고 따라합시다. She gave some to Adam.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이제 세 번 여기 보면서 뚜벅뚜벅 읽고 우리 머리에 새깁시다. 시작.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다시.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다시.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자, 여기까지예요. 맞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그 한 구절의 내용이 오늘의 배운 내용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커서 가면은 이 말씀이 또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냥 그냥 한 구절인데 그 각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 유튜브에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또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다고 찾아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약간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있는데 아주 또 다른 또 놀라우고 놀랄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몰랐고 그동안도 읽었지만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 듣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1장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내용만으로도. 자, 이번에는 들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들어봅시다. It sounded good. 성으로 따라해보세요.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자, 이거 봐봐요.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이거 봐봐요. 완전히 이제 자기의 승리를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습성을 보면은 우리만 혼자만 잘못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잘못하고 혼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잘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나중에 한번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들어놨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히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우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합시다. 그 소리는 아주 좋게 들렸어요. 시작. It sounded good. 그래서 그녀는 몇 개를 땄어요. 시작. She took some.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And ate it. 맞나요? And ate it.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거죠. 그리고 그녀는 몇 개를 아담에게 줬어요. 시작. She gave some to Adam. 그랬더니 그도 먹었어요. 역시. 시작. And he ate it too.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됐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2과부터 배운 내용, 1과, 그 2과의 첫 가운데 아담의 이브처럼부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God made Adam and Eve. Why did he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they loved God. God made a beautiful garden. There was a special tree in the garden. God said to Adam, Do not eat from this tree. One day, a snake lied to Eve. If you eat from it, you will be like God. It sounded good.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까지 다 배웠어요. 자, 우리가 해봅시다. 자, 시작. God made Adam and Eve. Why did he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they loved God. God made a beautiful garden. There was a special tree in the garden. God said to Adam, do not eat from this tree. One day, a snake lied to Eve. If you eat from it, you will be like God. It sounded good.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조금 내가 조금 뜨듬뜨듬 한다 하면은 더 좀 열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면은 또 잘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이니까. 자, 이제 쓰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을 쓰도록 합니다. 배운 내용을. 네?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It sounded good.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gave some to Adam and he ate it too.
할 때도 정말 가려서 해야 되고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썼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재밌어요. 친구들. 재밌어요. 잘 가셨어? 말씀에 기대를 가시고 아, 이 내용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어떻게 배울까 하는 그 기대를 가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배우는 더 좀 재밌게 배울 거라 생각합니다. 끈적끈적해요? 땀이 나서 그런가? 네, 저도 땀이 나요. 땀이 나요? 더워요? 이제 조금 더워질 때가 됐죠, 그죠? 다 썼어? 근데 여기 밑에 바닥에 또 저 불을 안 넣으면요. 어제 저녁부터 넣었는데 안 넣으면 또 여기가 차가워서 엉덩이가 시리고 막 이래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차가워서. 저녁까지예요? 네. 이게 금방 집에처럼 자기 집 보는처럼 금방 뭐 1시간 몇십 분만 데펴지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데펴지는 거라서. 자, 가나요? 네. 자, 이제는 우리. 해봅시다.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죠. 이제 살펴드릴게요. 자, 친구들 소책자 집에서 열심히. In Matthew, Jesus Christ is the King of the Jews. In Mark, He is the servant. 자, 집에서 소책자는 이제 열심히 쓰고 있죠? 네. 네, 썼어요. 쓰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저기 여기 부서 여기 외주 평양 같으면은 더 많이 쓰고 더 이제 보통 글씨 쓰는 사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배려를 해서 아주 큰 글씨를 두 번만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저 이게 많이 밀렸거든요. 밀렸어요. 네,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미루지 말고. 일기도 완전 많이 밀렸고. 일기도 많이 밀렸어요. 뭐 일기가 뭐 숙제가 있어요? 아니 그거 일기. 일기도 밀렸어요. 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뭐 맨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제 힘들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돼요. 그죠? 왜냐면 일기가 또 글씨도 또 어렵고 우리 친구들 이제 또 한글을 접하고 한글도 접하기도 좀 솔직히 다 모르는데 영어를 한다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컴플레인스까지라 컴플레인스까지 좀 외우긴 했어요. 외워가요? 컴플레인스까지는 완전 잘해요. 네. 언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오늘도 한번. 자. 한번 우리도 또 오늘 배워봅시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The New Testament in Matthew. Jesus Christ is the King of the Jews. In Mark, He is the servant. In Luke, He is the Son of Man, feeling what you feel. In John, He is the Son of God. In Acts,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In Romans, He is the righteousness of God. In 1 Corinthians, He is the rock that followed Israel. In 2 Corinthians, He is the triumphant one giving victory. In Galatians, He is your liberty, He sets you free. In Ephesians,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In Philippians, He is your joy. In Colossians, He is your completeness. In 1 and 2 Thessalonians, He is your hope. In 1 Timothy, He is your faith. In 2 Timothy, He is your stability. In Titus, He is truth. In Philemon, He is your benefactor. In Hebrews, He is your perfection. In James, He is the power behind your faith. In 1 Peter, He is your example. In 2 Peter, He is your purity. In 1 John, He is your light.
In 2 John, he is your power. In 3 John, he is your motivation. In Jude, he is the foundation of your faith. In Revelation, he is your coming king. 우리는 어디까지 친구들 어디까지 섰어요? 저는 팔까지 섰어요. 어디까지 섰다고요? 8. 8까지 섰어요? 네. 근데 루비는 12까지가 있었어요. 자, 8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 7, 8을 한번 읽어봅시다. 7, 8. 7번 1 Corinthians 이거는 고린도 전서 2 Corinthians는 이제 저 고린도 후서 내용이에요. In 1 Corinthians, 시작! In 1 Corinthians, he is the rock that followed Israel. In 2 Corinthians, he is the triumphant one giving victory.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그 다음에 바위처럼 이스라엘을 따르시는 분.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9번, 10번 내용입니다. In Galatians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Ephesians는 빌립보서. 빌립보서? 자, In Galatians 읽어봅시다. 시작! In Galatians, he is your liberty, he set you free. He set you free. 그분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프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Ephesians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In Ephesians,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헤드는 뭐예요? 헤드는 친구들한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간지러운 건지. 헤드 머리예요. 머리. 아니요, 이번에는 그냥 9번 10번을 쓰면 돼요. 자, of the church는 처치는 뭘까요? 십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라고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지체라고 해요. 지체. 우리가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하면 이 각 밑에 부분들은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룬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In Galatians, 시작! In Galatians, he is your liberty, he sets free. 10번 시작! In Ephesians,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9번, 10번 미뤘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더 내서 쓰기 하고 읽는 것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서요. 근데 안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개발 안 하고 훈련을 안 하면 못해요, 친구들. 훈련과 연습만이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찬양 나올 때 같이 불러볼게요.
갤레시아스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요 읽어본 앞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제 제목인 거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이 찬양 가사는 또 금방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선생님 따라가지 잘 따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처음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근데 나는.
please protect me from bad things. 하나님, 나쁜 일들로, 나쁜 상황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과 죽음과 삶, 죽음과 삶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화와 복,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친구들.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를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 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손 안에 가지고 계시고 지켜주고 살려주시고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네. 자, 예수가 마지막 징을 치기로 했으니까 나와서 징 쳐, 조건. 우리 같이. 저희가 진짜 모자 놔두고 갔는데요. 뭐를 놔두고 갔다고요? 모자요. 어, 모자? 이부서에서는 없었는 것 같은데. 초등부에 혹시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저. 그래요? 여분이? 그러면 한번 마치고 찾아봅시다. 갈색 모자 맞아요? 미안해요. 선생님만 찾아보고. 나만 다니는 게 돌아다니는 게 안 보여서 그랬어요. 나 바구니 있는 걸 봤다 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네, 좀 쳐주세요.